프로톤, 즉 수소이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이온입니다. 기존의 발전형 연료전지는 프로톤보다 16배 무거운 산소이온 전도 세라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프로톤 세라믹으로 대체를 하면 저항을 100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섭씨 800도를 넘나드는 작동온도 역시 600도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프로톤 세라믹은 최근 차세대 연료전지 물질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전해질막을 1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아주 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특성상 프로톤이 세라믹을 가지고 이렇게 얇은 두께의 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크기의 막을 여러 겹으로 쌓고 그 위에 전해질막을 얹는 방법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프로톤을 전도하는 세라믹을 매우 얇은 막 형태를 만드는 데 성공함으로써 연료전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성능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를 통해 새로운 고효율, 친환경, 건물용, 주택용 전력 생산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라믹 연료전지가 섭씨 600도 이하 중저온에서 구동이 가능해지면 무인기나 로봇, 자동차용으로 사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도 있습니다.